환경에서는 이 시간성에 대해서 뭐라고 구세, 십세, 후상적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아무리 잘게 쪼개놔서 구세 내지 십세라 하더라도 서로서로 연관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염념문용은 유성몽지 경세라. 한 생각 한 생각 한 순간 한 순간에 말하자면 모든 과거 미래를 참 원흉하게 다 포섭하고 있다. 그게 염념원흉이야. 순간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원흉하게 다 포섭하고 있다. 뭐와 같이 유성몽지경세라.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한생 한생에 내지 몇 생에까지도 다 지나가요. 몇 세계 세상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이 지나가버려 잠깐 꿈꾸는데 우리가 그 삼국유사의 조신 대사의 그 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 종성유절에 종성이 아직 미필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과 일생이라. 그 조신 대사가 종을 땅 쳐놓고 그 새벽종이야. 새벽 예불을 하려고 종을 땅 쳐놓고 대게 졸렸던지 잠이 살푼 들었어. 살푼 들었는데 네, 지금으로 말하면 군순의 그 딸 그 절에 낙선사에 제지 내려왔던 그 딸 한번 보고는 그만 정신이 가가지고서 네, 그 생각만 했잖아요. 그러다가 종을 땅 쳤는데 그 종이 한참 가잖아요. 뭐 법당에 종성하는 종이니까 길어봐야 뭐 얼마나 가겠어요. 한 20초, 30초 그 정도밖에 안 가요. 그 사이에 잠깐 잠이 들고 꿈을 꿨는데 수십 년의 일생을 다 살잖아요. 숱한 고생을 하면서 살잖아. 곳곳에 거러지가 돼가지고 바보들어 다니고 아이가 굶어가지고 죽고 온갖 그런 그 고초를 겪는 그런 생활 수십 년의 생애를 종소리가 딱 이렇게 쳤는데 그렇게 생애를 다 살고 문득 꿈을 깼는데 종소리가 아직 덜 끝났어. 종 한 번 땅 쳤는데 20, 30초 종소리가 아직도 덜 끝났어. 울리고 있어. 이야 신기하잖아요. 삼국유사의 그 내용을 이광수가 또 그냥 그 짧은 내용을 그냥 소설 한 권을 만들어버렸잖아. 염념원용은 유성몽지경세라. 한순간 한순간의 시간 속에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현전 1년까지 10세까지도 그 속에 다 원용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참 이게 불교의 깨달음, 특히 환경의 깨달음이 아니면은 이런 내용을 못 봅니다. 이미 시간성의 그런 그 참 불가사의한 이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승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환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그런데 이미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러한 이치가 다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나는 어릴 때 그 새벽 예불 나가가지고 절을 이렇게 하면은 고개 허리 숙이고 고개 숙여가지고 마른 바닥에다 딱 이게 이마 한번 딱 대는 그 사이에 푹 한숨 자요. 그리고 꿈까지 꿔. 그러면서 딴 사람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 그런 경험 했어요? 예? 했구나. 왜 그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또 행자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고됩니까? 어릴 때 행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데기가 이런 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잠이 그냥 쏟아지는 거야, 쏟아져. 그러니까 절하면서 지심기명래 하면서 이제 절 또 이렇게 내려가면 그때부터 잠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머리를 마룻바닥에다 딱 대. 그러면 한숨 푹 자. 꿈까지 꿔. 그러면서 일어나는데 딴 사람들하고 같이 일어나.
야, 신기하지. 하, 그런 이치가 있어요. 그게 신미세 아닙니까? 신미세. 아. 그렇습니다. 아. 그, 뭐, 우리가 금방 읽었듯이, 무량 원급 적일념, 그러잖아요. 어, 한량없이 길고 긴 세월이 한순간에 있다. 한순간에 있다. 어, 한순간 속에 구세십세가 다 있는 거야. 이런 이치를 다른 경전에서 이야기 못해요. 환경에서는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을 완벽하게 표현한 것이 환경입니다. 다른 데는 뭐 표현할 그런 그 기회도 별로 없었고 또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까지 표현 못했는데 환경에서는 10분 표현한 거죠.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내용을 100분 참 표현한 그런 그 경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선문에서 그 1700공안의 제1조로 삼는 미리 도솔에 이강왕궁하시고 미출 못해 도인 입필 하셨다.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왕궁에 내려왔고 못해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을 다 제도해 마쳤다.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 모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일체 법계에 있는 모든 도량들의 그 대중들 중해를 나타내 보이는 신미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참 아. 이러한 것을 이러한 이치가 공부해 보니까 좋아가지고 한번 환경에 빠진 사람들은 뭐 선문에서 어떤 기상천외 한 그런 거 고전한 선문답을 이야기했어도 다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환경의 아류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뭐 선문 참 좋아하고 내가 한때 그 여기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은 그 임재록을 강의할 때는 난 평생 임재록만 강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그 임재록도 그 강의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이 환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은 이미 환경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살이 시연 탄생사 탄생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는 신미세. 보살이 탄생하시다. 우리는 뭐 팔상성도에서 그렇게만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많고 많은 사연들, 수많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신미세, 매우 미세한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보살이 사자유보 칠보지. 예, 그렇습니다. 사자처럼 일곱 걸음을 태어나서 일곱 걸음을 걷잖아요. 탄생했으니까 탄생하고 나서 일곱 걸음을 걷어. 요 쭉 그 보살이 도솔천에서 도솔천에 가시고 도솔천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탄생하신 그런 내용들 쭉 다 그 이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자처럼 일곱 걸음을 걷는 그런 지혜의 신미세. 보살의 시, 처 왕궁하여, 교 방편지. 예. 보살이 왕궁에 처해서 태어나서 일곱 걸음까지 걸었으니까 그 다음에 왕궁에서 성장할 때까지 살잖아요. 왕궁에 처한 아주 교 방편, 선교 방편지를 보이는 신미세. 그 다음에 보살이 출가하여, 성장했으니까 출가해서 수, 조복행 신미세. 조복행을 닦는 신미세. 조복행이 6년 고행입니다. 뭐, 고행이, 뭐,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는 불필요하다, 뭐 그런 소리를 했지만, 이런 데서는 조복행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그 과정이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6년 고행 없이 당장에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일주일간 선정에 들었으면,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육년고행을 하고 마지막에 목욕을 하고 유미죽을 받아먹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비로소 이제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바른 선장에 들어서 일주일간 딱 하니까 비로소 거기에서 이제 정각을 이루게 되는 거지. 그 고행이 필요 없다? 아니죠, 그거는. 그 다음에 보살의 보리수화에서 좌도량심미세. 보리수화에 앉아서 보리수화에서 도량이 앉는 심미세. 그 다음에 보살의 파마군중. 거기 앉아서 이제 보리수화에서 일주일간 앉아있었죠. 그래서 마군중을 깨뜨려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이루는 심미세. 무상정각을 이루는 심미세. 말을 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아이고 뭐 수화항마상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고 말죠. 그리고 시성정각 한마디로 요약하고 맙니다. 그 너무 그렇게 하기에는 섭섭한 거야.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심미세라고 하는 말이라도 붙이고 싶어. 거기는 많고 많은 세세한 사연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심미세라는 게 그런 뜻 아닙니까? 많고 많은 사연들. 정말 소설을 써도 한 가지 일에 소설을 써도 몇 권씩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심미세. 보통 뭐 아주 기구한 어떤 그 삶을 산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이야기할 때 나는 소설을 써도 열 권은 쓸 거야. 누군들 열 권 못 쓰나? 다 각자 삶의 그 어떤 사연들을 세세하게 나열하기로 하면 뭐 열 권, 스무 권 다 그렇게 되죠. 그게 심미세입니다. 뭐 딴 거 아니에요. 일체 일에는 그런 그 사연들이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열애가 이제 그 정각을 이뤘잖아요. 성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심미세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열애가 된 거야. 앞에서는 보살이라고 했고 도솔천에 있을 때부터 보살이라고 했고 열애가 보리좌에 앉아서 큰 광명을 놓아서 시방세계를 비추는 심미세. 그 다음에 보살이 무량 신통 변화를 나타내 보이는 심미세. 보살이 사자후해서 큰 열반을 이루는 그런 그 심미세. 사자후와 대열반의 심미세. 열애가 일체 중생을 조복하되 무소의 심미세. 장애되는 바가 없는 심미세와 열애의 부사이한 자제력과 금강과 같은 보리심의 심미세, 열애의 보호렴 일체세간 경계, 일체세간 경계를 널리 호렴하는 심미세, 열애가 널리 일체세계의 시작불사호되 불사를 비로소 짓되 베풀어 짓되 불사를 베풀되 미래 제급이 다하도록 시식함이 없는 심미세. 시식함이 없는 심미세.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하는 불사가 무엇이겠어요? 오로지 중생제도. 오로지 중생제도입니다. 절 짓고 기타 불교적인 모든 일들은 다 불사에 해당되죠. 불사문 중에는 불사일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불사하는 문 가운데는 한 가지 법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불사에 해당된다. 부처님이 이래 해당된다 말이야. 불사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불사해서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이제 불사하는 원칙에서 원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하기 쉬운 게 불사같이 하기 쉬운 게 없습니다. 불사의 원칙만 따르면 불사같이 하기 쉬운 게 없어요. 이거는 불보살이 다 옹호해주고 천룡팔부가 다 옹호해주고
전부 이치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불사하는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만 중간에 이제 사달이 나는 거죠. 불사를 베풀어 짓되 미래급이 다하도록 휴식함이 없는 신미시와 열의 무의 실력으로 걸림이 없는 실력으로 법계 두루하는 신미시와 열애가 진 허공계 온 허공계 일체 세계에 성불해서 중생들을 조복하는 것을 보현 널리 나타내는 신미세 열애가 일불신에서 한 부처의 몸에서 무량불신을 나타내는 신미세 열애가 과거 미래 현재 삼세 가운데서 개처 도량 도량 모두 모두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열애는 도량에 처해서 처하는 자제한 지혜의 신미세를 실지 저 앞에 첫 줄에 있던 거 다 알아서 여시 등 일체 미세를 이와 같은 등 모든 미세를 신능 요지하며 하야 다능이 요지 알아 해서 청정을 성취해서 훌륭함을 성취해가지고 보능 시연 일체 세계하며 능이 일체 세계를 나타내 보이며 또 염념 중에 정장지혜하여 지혜를 정장해서 운만 불태하며 운만해서 물러서지 아니하며 선교방편으로 보살행을 닦되 무유 휴식하며 쉬는 일이 없으며 보살행을 당하되 쉬는 일이 없다. 성취 보현 해양지지에 보현의 해양의 경지를 성취해서 일체 열애의 공덕을 구족하며 영원히 보살의 행할 바를 염사 실어서 버리지 아니해서 보살의 현전 경계를 앞에 나타난 경계를 출생하며 한량없는 방편이 계실 청정하여 모두 모두 청정해서 다 훌륭해서 불보살의 방편은 다 훌륭하고 법에 맞고 이치에 맞고 그렇습니다. 계실 청정이요. 무량 방편이 계실 청정이라. 그런데 중생들의 사고로 잠깐 어떤 방편을 쓴다 하면은 그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뭐 한다든지 그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법은 없어요. 수단과 목적이 말하자면 같아야 돼. 하나가 돼야 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아무렇게나 막 하잖아요. 우리 중생들은. 그 법당 지으려고 하던 거, 그거 짓기 위해서는 사기도 좀 치고, 남의 돈도 좀 떼먹고, 그렇게 해서 법당만 지어 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건 천만의 말씀이지, 그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속에서는 들어 그런 일을 하는데, 이 무량 방편이 계실 청정이라는 게,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욕 안 온 일체 중생하며 널리 일체 중생을 편안하게 하며 그 제일 참 듣기 거북한 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그런 말들이 참 거북하죠. 보살행을 닦아서 보살 대위덕지 큰 위덕의 경지를 성취하며 모든 보살 심의 용락을 얻어서 회금강당 회양을 회양지물을 얻으며 출생법계제 공덕장하여 법계의 모든 공덕장을 출생해서 항상 모든 부처님의 호렴한 바가 되며 보호해서 생각하는 바가 되며 모든 보살의 깊고 미묘한 법문에 들어가서 일체 진실한 뜻을 연설하며 좋죠. 보살의 미묘한 법문에 들어가서 깊고 미묘한 법문에 들어가서
일체 진실한 뜻을 연설하며, 우리가 이제 뭐 불교를 이야기할 때 무슨 뭐 현실 불교, 인간 불교, 생활 불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말 그 상황에 맞는 그 상황에서 조금 이익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불교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근래에는 너무 많죠. 그래서 순수 불교가 거의 뭐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순수 불교가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그 참, 이 불교는 불교 그 자체가 좋아서 해야 돼요. 뭐 내가 뭐 생활에 보탬이 되고 뭐 사업에 보탬이 되고 무슨 뭐 자녀들 키우는데 보탬이 되고 아 물론 그런 것도 좋죠. 그러나 그것을 위한 불교는 아니야. 불교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도 저절로 풀려. 등산 가면은 산이 좋아서 가는 거야. 산이 좋아서 오르내리다 보면 건강도 좋아져. 물론 건강 좋아지려고 산에 오르내리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은 진짜 등산가는 산이 좋아서 그냥 갈 뿐이야. 건강 좋아지려면 산에 안 가도 돼. 다른 일도 얼마든지 있다고. 굳이 산에까지 갈 필요 없어. 마찬가지로 불교도 생활에 보탬이 되려면은 불교 안 해도 돼. 불교 안 하고 다른 거 해도 얼마든지 보탬이 되는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근래 불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일체 진실지 보살의 깊고 미묘한 법문에 들어가서 진실한 뜻을 연설한다. 이게 어떻게 먹히고 뭐 안 먹히고 간에 우리는 전통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순수 불교, 순수 불교를 해야 돼. 그러다 보면 그 순수 불교를 우리 공부하다 보면 그게 뭐 자기 건강에도 필요할 수도 있고 무슨 뭐 부귀 공명도 거기서 따로 올 수도 있고 뭐 온갖 것이 다 해결되는데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책을 참 많이 사가지고 많이 나눠준 책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일본의 도연초라고 하는 그런 그 작은 그 의료 문구에서 나온 작은 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 어떤 젊은이 법사를 보니까 그 절에 아주 훌륭한 법사가 있는데 법사를 보니까 근사해 보이거든. 어디서 절에서 법문 청할 때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에 태워가지고 가고 또 법문하고 나서는 이제 그 일본의 그 일본 불교의 특징인데 또 파티를 열어가지고 법사가 노래 한번 못 뽑아도 안 되니까 노래도 한번 착 뽑고 아주 법사 생활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소인보다도 제일 근사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젊은 스님이 야 나도 나중에 법사가 돼야지. 법사가 되려면은 말도 탈 줄 알아야 되고 노래도 한번 뽑을 줄 알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말 타는 것도 배우고 노래하는 것도 배워놓고 정작 법사가 해야 할 일은 못 배운 거야. 앞뒤가 전도돼버렸지. 그렇습니다. 법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놓으면은 그 노래 못 해도 좋고 말 못해도 좋아. 말 못하면 마차가 와서 태워가. 얼마든지 딴 방법이 또 있다고. 그 참 아주 재밌죠. 그 얘기가. 법사가 되려고 법사 될 일은 안 하고 말 타는 법사가 되고 나면 말도 타야 되고 노래도 한번 뽑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부터 공부했다는 거지. 그런 사실이 있어가지고 그걸 기록해 놓은 거야. 그 도연초라고 하는 책에. 그 도연초 그게 한 600년 전 일본 스님인가 그런데 그 교과서에도 일본 그 교과서에도 많이 실리고 그거 연구해가지고 뭐 학위 받은 사람들도 여럿이고 한 그런 책이에요. 일본 고전으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책인데 그 아주 기이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어. 이야기 난 김에 한 가지 더 그 토란을 좋아하는 스님이 있어서
근데 자기가 물려받은 그 재산이 집도 있고 뭐 논밭도 있고 상당한 스님이야. 자기에게 물려받은 그런 게. 그걸 몽땅 다 팔아가지고 토란 집에다 다 갖다 줘버렸어. 갖다 주고 나야 언제든지 토란 먹고 싶을 때 오거든 토란 주라고. 실제로 있었던 것을 기록해놨어. 좋아하려면 그 정도 좋아해야지. 일본 사람들도 토란 잘 먹잖아요. 그런 이야기하며 또 내가 아주 그 일상생활에서 잘 그 활용하고 있는 그 교훈 하나는 할까 말까 생각이 드는 일은 대다수 안 하는 게 좋다. 갈까 말까 망설여지는 일은 안 가는 게 좋다. 그랬어요. 할까 말까 하는 일 그것도 안 하는 게 좋다. 그건 맞아요. 틀림없이 맞습니다. 이거 확신이 없는 일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확신이 없는 일. 확신이 딱 서가지고 의심의 여지 없는 일만 해도 얼마든지 하는데 망설여지고 머뭇거려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안 하는 게 돈 이거 빌려줄까 말까. 안 빌려줘야 옳지. 그런 이야기들 하면 그 아직도 못 읽어보신 분들은 좀 사보십시오. 도연초. 진실한 뜻을 연설하며 그 순수불교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거기까지 갔네요. 어법에 선교하여 능숙해서 무소유실하며 위실 어기거나 잃어버린 바가 없으며 이건 참 법에 대해서 선교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다. 실수하는 바가 없다. 그런 뜻인데 이건 참 본의 아니게 실수 많이 하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설명하고 잘못 이해하고 그런 게 뭐 부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그 저희 그 어떤 한계가 거기까지니까 일단은 앞으로는 또 이제 좀 더 이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죠. 이건 뭐 내가 이거 강의하려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몇 번 봐요. 저는 그래 앞에서 한번 봤을 때 몰랐던 것이 새로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대서원하여 큰 서원을 일으켜서 불사 중생하며 중생을 버리지 아니하며 또 일념 가운데 지인지 일체심 모두 다 안다. 일체심이 마음이 아닌 심지가 아닌 경계의 장을 다 알며 그렇습니다. 뭐 이걸 간단하게 말하자면 마음이 마음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구절은 뭐냐 하면은 비심체에서 마음이 아닌 곳에서 시생어심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내 보인다 보여서 낸다. 그래서 원리 언어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이 아니고 마음 아닌 것이 마음이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일체 유심자라고 해서 우리가 환경의 입장에서는 전부가 마음이다. 그 뭐 책도 마음 책, 책상도 마음 책상, 사람도 마음 사람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환경 일체 유심조의 어떤 그 원리인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마음이 마음이 아니고 또 마음 아닌 것이 또 마음이고 그런 그 정리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원리 언어하고 언어를 멀리 떠나고. 안주 지혜하며 지혜 안주하며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말도 꼭 맞는 건 아니죠. 또 마음 아니라고 하면 더 안 맞죠. 사실 마음이다 하는 것도 이게 100% 맞는 거 아니야. 마음 아니다 해도 그것도 100% 맞는 거 아니야. 더 안 맞을 수가 있어. 마음 아니라 하면 불법에 위배되니까 그러한 내용입니다 앞에. 그래서 언어를 떠난다. 말뿐이잖아요. 그게. 실제는 말하고 아무 관계 없어. 실제는. 그래서 말을 떠나고 지혜에 안주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이라 하든지 마음이 아니라 하든지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실상을 보니까. 동제 보살 소행지행하여
모든 보살들의 행할 바의 행에 행과 같이 해서 자제력으로 시성 불도대 불도 이름을 나타내 보이되 미래제가 다하도록 휴식함이 없으며 일체 세간의 중생의 급수와 망상 은설지 소건립을 중생들의 급수 시간성 그리고 망상으로 말하는 말에서 건립하는 것들을 신통 권력으로 신령 시연하나니라 다 능히 나타내 보이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 중생 세계의 미세 지혜라 중생 세계를 아는 미세 지혜 무착 무박 해탈심으로 보혜행을 닦아서 일체 중생계 심 미세를 미세지를 얻느니 이른바 중생계 분별 심 미세와 중생계 분별 중생계를 분별하는 심 미세와 중생계 은설을 아는 심 미세 중생계 은설의 심 미세지와 중생계 집착 심 미세지와 중생계 집착 참 정말 구구절절하게 말하자면 많은 사연들이 있고 많은 심리가 있죠. 중생계 집착 중생계 분별은 오직하며 중생계 은설은 또 오직합니까? 중생계 이류 심미세 중생계 하면은 그냥 중생계지만은 그 여러 가지 사람뿐입니까 어디? 온갖 뭐 육치 중생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생명체가 얼마나 많고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일이 다 이름을 덜먹거려가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업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중생계 이류 심미세 이래버리면 그 속에 다 포함되니까 심미세와 중생계 동류 심미세 요거는 이제 동류 이류 가운데 동류가 있고 또 동류 가운데 또 이류가 있고 아주 미세해요. 또 우리가 업으로 치더라도 공업 가운데 이업이 있고 별업이 있고 별업 가운데 또 이업이 있고 우리가 다 같은 스님으로서 이제 이렇게 화엄경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스님 하면 그 말하자면 공업이지만은 화엄경 공부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이제 별업이 되는 거야. 다른 업이 되는 거지. 동유심미세와 중생계 무량치 한량은 삶의 갈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량 뭐 우선 지옥아기 축생에서부터 뭐 그러니까 그 세세한 그런 거 중생계의 그 갈래들이 있는데 한량 없는 취들의 심미세와 또 중생계 부사의 종종 분별로 소작하는 짓는 바 심미세 불가사의한 가지가지 분별 참 분별심 불가사의합니다. 정말 사람들의 분별심 불가사의해요. 불가사의한 종종 분별로 소작 짓는 바 심미세지와 중생계 무량 잡념 중생계의 한량 없는 잡대고 뒤섞이고 물든 심미세지와 중생계의 무량 청정 심미세지와 지라 이와 같은 등 일체 중생계의 중생계 경계의 심미세 미세를 일념 가운데 능히 지혜로서 개 여실지하여 다 여실이 사실과 같이 알아서 참 보살의 불보살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화엄경에서 이 정도로 이제 설명해 놨으니까 조금은 짐작하지만은 참 정말 불가사의하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생계라 하더라도 뭐 그분이 돌아가셨긴 했습니다만은 저기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의 그 두뇌 지혜 그 다음에 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스 그런 이들 그 식물인간에 가까운 그런 그 상태로 누워가지고 눈동자만 까딱까딱하고 입술만 조금 까딱까딱하고
그런 그 상태지만은 컴퓨터로 전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새로운 어떤 그 물리학 이론들을 전부 이제 써내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참 신기하죠. 완전히 식물인간이야.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뭐가 들어서 그렇게 보통 정상인도 상상도 못한, 정상인이라 하더라도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어떤 거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수십 편을, 그런 상태에서 논문을 수십 편을 써가지고 세상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지 않습니까? 금년 초에 돌아가셨나요? 그래요. 근데 상당히 그 병을 앓으면서도 오래 사신 거죠. 루게리인가 멈춰버렸어. 어느 상태에서 멈춰가지고 더 그 병이 발전하지 않았어. 그렇게 그런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긴 것입니다. 참 그런 일 보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저런 능력이 숨어 있는가. 정말 불가사의하고 정말 신미세야. 신미세라고 하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죠. 중생계 무량청정 신미세지라. 여실지하야 개 여실지하야 광섭 중생하야 널리 중생을 포섭해서 이위 설법하야 그들을 위해서 설법해서 가지가지 청정 법문을 열어 보여서 영수 보살 광대 지혜 보살의 광대한 지혜를 닦게 하며 화신이 한량이 없어서 견자 환희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이 환희하며 지일광으로서 지혜의 태양빛으로서 보살의 마음을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게 해서 깨닫게 해서 지혜가 자제하느니라. 참 우리가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 짐작하고 넘어가는 정도지만은 그 정도 한 1000분의 1 정도 짐작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불가사의하고 무상심심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